안녕하세요. 낭독으로 돈 벌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YTN 방송에서 박윤경 씨라고 오디오북을 녹음하는 사람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화면에 띄운 다음에 문장을 클릭하고 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문장별로 편집하기도 쉽고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AI의 합성 목소리를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만든 오디오북 소비를 넘어 직접 만드는 것으로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책 읽는 콘텐츠를 만들 때 부딪히는 저작권 문제도 이 밀리라는 회사에서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윤경이라는 유튜버 소설 들려주는 여자분이란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또 다양한 책들을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분량을 녹음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을 가지고 또 이것이 수익 배분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YTN 뉴스에서 밀리의 서재에서 만드는 내가 만든 오디오북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여기에 가입하여서 실제로 책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디오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종이책이 그동안 많은 오랫동안 역사를 하고 종이책이 갖는 그림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종이책값이 점점 올라서 보통 15,000원 정도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또 싸면 10,000원 정도 하고 있고 반면에 전자책은 종이로 출판하지 않은 대신에 PDF로 출력하기 때문에 아마 종이 책값의 반 정도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지금 PDF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디오북이란 것은 뭔가 하면, 돈으로 따질 때, 이 책을 보는 속도랄까. 그런 면에서 오디오북의 정의가 뭐냐 하면요. 성우가, 저자가 텍스트를 녹음한 그걸 가지고 듣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만큼 뭐랄까 속도가 빨리빨리 안 나가겠죠.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오디오북이 앞으로 점차 더 뜨고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이 뜰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TV나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과도한 영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또 운전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는 이 PDF를 넘기면서 볼수 없고 종이도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디오북을 찾게 된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이 힐링이 필요한데 그때 책을 읽기도 귀찮고 또 전자책 읽기도 귀찮을 때 이렇게 힐링이 되는 내용을 읽어주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서는 이용이 편리하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죠. 언제 어디서나 돼 있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그것은 뭔가 하면 PDF를 보면서 소리를 들으니까 메모도 할수 있고 줄도 끌수 있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눈도 그렇게 잘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디오북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은 또책 사러 가야 되고 또 책을 대여하면 또 다른 사람이 쓰던 거고 하니까 그런 게 때문에 비대면 문화의 언택 시대에 굉장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20대 과거에 전자책이 30대, 40대가 주축이었다면 오디오북은 20대가 또 관심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디오북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오디오북의 비중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 지금 오디오 부극 관련 업체는 밀리의 서재라는 것과 윌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리디북스라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은 리디북스라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많이 하는 데가 밀리의 서재라는 데서 이 전자책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목소리를 밀리의 서재는 인공지능이 제공을 하고 있고 연간 9,900원 월 9,900원이고 연간 9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윌라는 김혜수 씨가 선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전문 낭독자가 완독본을 읽어주고 한 달은 무료이고요. 정식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월 9,9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오디오 클럽에서는 오디오북을 낙권으로 구매하거나 대한 예를 들어 어떤 책을 샀을 때 책이면 10,000원 넘을 텐데 이 오디오 클럽에서는 4,500원에 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책한 권은 며칠간 보는데 2,500원이죠. 4,500원 주면 그 PDF가 영원히 자기 게 되지만 이렇게 대여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게 볼수 있는 그것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 클럽이 있고, 그래서 이네 가지가 있는데, 윌라는 전문 성우가 한다는 그런 면에서 전문적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오디오 클럽은 이렇게 정액제가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당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이고, 리디북스는 조금 오래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서는 책은 많은데, 오디오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디오북에 대해서 서비스가 최근에 개설되어서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용자 참여형 오디오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참여가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낭독자들이 전문 낭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가 부자연한 경우도 있고 또이 오디오에 있어서 이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일부만 전체 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밀리의 서재란 방금 살펴본 밀리의 서재란 데서 누구나 직접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마트폰에서는 안 되고 자기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KIT랑 썰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읽어서 오디오북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성우가 자기 목소리가 불편하면 인공성우를 동원해서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본을 주고 인공성우 보고 낭독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서 이 판매에 그 돈을 벌수 있을 뿐 아니라 영상 형태의 독서 후기인 3분 리뷰도 만들 수 있습니다. 3분 리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설치를 하려면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스마트폰 안 되고 노트북이나 그 컴퓨터에 KIT를 설치한 다음에 가이드를 따라서 처음에 해보이면 어렵지만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회원을 가입 뭐랄까 하면 정기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자기가 그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나는 판매하겠다 그런 사람이 되면 그걸 리더라고 해서 리더가 구독 수익을 받고 싶다면 내가 만든 오디오인 내만호 KIT의 관리 또는 내가 만든 오디오북 관리에서 공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공개 신청을 하면 이것을 사람들이 읽어보면 3분 이상 보면 100원씩의 수입이 생깁니다. 오디오북이 서비스에 공개되는데 누군가 자기가 만든 오디오북을 3분 이상 구독 시에는 100원이 적립되며 5만원부터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자격을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기 구독 회원만 가능합니다. 다행히 한 달은 이렇게 공짜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FAQ라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지금 FAQ라고 자 된대요. FAQ라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Free Country Asked Question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구독을 해야만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구독을 해야만 이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 KIT 사용법은 이제 그 책을 선택하고 오디오북을 만들 거냐, 3분 리뷰를 만들 거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게 있고 안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북이 가능한 게 있고 3분 리뷰가 가능한 건데 그 중에서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녹음하고 싶은 문장을 스크립트에 추가하고 해설이나 이미지를 넣어보세요.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누르고 책을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발행 또는 3분 리뷰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안내 가이드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는 도서에 제한이 있나요? 왜냐하면 출판사하고 이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PC 사양이 있나요? 웬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 작업하다가 집에 가서 연속적으로 중간에 쉬었다가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디오 책 한 권을 녹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본문 상세 페이지에 메뉴 서버에 임시 저장을 하신 후 다시 작업을 원하신 장소에서 메뉴 서버에서 불러오게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책한 권을 아마 낭독을 하자면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어 상대편이 있는 경우에는 AI 보이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리더란 것은 내가 어떤 책을 팔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오디오북을 만들었다가 취소도 할수 있나요? 네, 공개 중지를 한 다음에 다시 공개를 하고 할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뭐 이렇게 남을 욕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서비스 하다가 탈퇴돼. 3분 리뷰. 이것은 일종의 책에 대한 어떤 사후 독서랄까 그런 쪽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3분 리뷰 같은 것을 얼마든지 SNS에 공유하면 되고 근데 10% 이상이 넘으면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래서 3분 리뷰는 10%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구독 수익은 1인당 100원씩 동일이니 여러 번 들어도 100원의 수익만 적립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이상이 되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3분 초과, 3분 1초부터 100원이 지급됩니다. 비공개 오디오북은 돈이 지급이 안 되겠죠. 구독 수익은 어떻게 받느냐? 내가 만든 오디오북 관리에 구독 수익 확인해서 통장으로 입금되겠고요. 3.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고 등등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한세건 정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볼게요. 자, 하버드 생대의 성공 수업이라는 것을 자기관리로 성공의 불을 밝혀라. 새벽 4시 지금 마이크 하버드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건물을 임할까. 지금 안 긴장이 좋은데요. 없는 가운데 모두 책들을 보거나 노트북이 등장하고 있다. 자, 마이크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를 만들어 보았고요. 또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이것을 사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5천 회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100원씩에도 얼마죠? 50만 원인가 보죠. 최근 한달 사이에 50만 원인가 보죠. 그 다음에 저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저자와 낭독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책을 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경합이 붙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오디오북을 만드는 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하면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도 읽고 그 책을 낭독하면서 자기 거로 만들면서 그것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또 이렇게 소득을 할수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독서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느 사이트인가 하면 밀리 요 사이트 있잖아요. 밀리의 서재라는 사이트에 가서 이용자 참여형 오디오 여기에 낭독자의 목소리를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 5천 명이다, 1만 명이다, 뭐 2만 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컨텐츠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읽으면 그만큼 여러분에게도 돈이 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